군인이들. 자, 여기는 어디냐? 와. 자, 우리 만천 곤충 박물관 사장님이랑 소소하게 등하 채집을 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뭐야 이거? 뭐야? 솜털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 개미도 엄청 많네. 나무 속에 개미집을 지어놓은 친구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갈색 날개 매미충 친구도 있고.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자, 이 친구들이 농작물을 이 식물에 수액을 빨아먹기 위해서 붙어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식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준다 해서 갈색날개 매미충 이 친구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만날 줄이야. 짜잔, 스튜디오 데려왔습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도 이 먼지 같은 친구들도 다 이 약충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1령에서 5령까지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손떨림을 안 하려고 해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자, 등에 있는 게 굉장히 이쁜 솜처럼 생겨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매미충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이 친구들을 농약을 쳐서라도 없애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친구는 나중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갈색 매미충이 되고요. 어쨌든 매미이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매미나 참매미, 애매미 이런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작은 나무 또는 농작물, 그냥 식물에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보면은 해충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친구들도 있죠.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점프력이 굉장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맛을. 쇽! 지금 한 번의 점프로 무려 30cm 이상을 점프하였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보니까 포켓몬스터 이상의 꽃 같지 않아요? 이상의 꽃? 약간 그거를 모티브 삼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상의 풀, 이상의 뿔, 이상의 꽃. 이상의 꽃 같아요. 오, 와, 대박. 다시 열로 튀었어. 대박이야. 자, 그건 그렇고 저기 피그미 카멜레온 있죠? 해충이기 때문에 피그미 카멜레온 먹이로 주겠습니다. 잘 가라. 네. 각도가 이거네. 턱이 굉장히 매섭게 생긴 친구 중 하나예요. 약간 타이거 비틀 꽈인 것 같.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긴꼬리누의 나왕입니다. 어우, 여기서 보는 장수풍뎅이 암컷입니다.